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석입니다. 11월 14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유, 11월 치고는 상당히 좀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몸이 떨리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뭐 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좀 고질적인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좀 건강에 좀 치명적인 그런 일을 겪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니까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 중에 그런 웃어른이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 건강뿐만 아니라 그런 웃어른들의 건강도 함께 좀 챙겨주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준비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부장, 어제 제시한 관심주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매매 달인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3%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보고요. 어제 장 추천했던 종목 관심주에 대한 AS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 주대영 대리와 함께 시장의 주요 지지선과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전일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득호의 작전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상황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짜봅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대외 불안 요인에 밀려서 이 1,880원대로 밀려났고 코스닥도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역시 여전한 재정 절벽 불안감 때문에 장이 어지간해서 이제 힘을 받지 못하는 양상인데요.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에 국내 시장은 4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1,880포인트까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1.17포인트 하락한 1,889.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그리스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어제 중요한 건 코스피가 1,900포인트, 그동안에 심리적인 지지선인 1,900포인트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어둠 그림자가 좀 길게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중에 그리스 이로전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조금 금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20일에 긴급 회담을 열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수주들 보면 외국인 기관은 각각 57억과 148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이 106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그만큼 매도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매수 주체가 좀 없는 상황이 시장에 좀 악화된 부분을 더 크게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통, 통신, 보험, 음식료 이런 그 내수와 경기 방어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장 후반에 상승 전환하면서 0.3%의 오름세를 보였고 포스코라든가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IT 업종의 어떤 그 대장주격인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화학주, 신한지주, 현대중호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에 좀 개별주의 강세를 보였던 이 코스닥에서 코스닥 지수는 11일 만에 하락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16.6포인트 하락한 513.8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역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역시 코스닥에서도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원인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CJ오쇼핑과 SM, SK브로드밴드, 동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초 매수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보기는 LG전자와 LG화학, KT, 코데렉스 레버리지, 현대해상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다문과 인사파크, SM, 파크론, 서울반도체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200, 포스코, 코덱스 인버스, LG전자, 현대백화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SK브로드밴드, SM, 멜파스, 컴투스, 실리콘 워크순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미국 시장은 역시 미국 재정전력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 역시 이 부분들이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58.9포인트 하락한 11,756.18포인트에 마감을 냈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5.5포인트와 2.3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장 초반 하락세를 출발했습니다만 그 홈디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좀 돌아섰고요.
지금 뭐 제왕절벽에 대한 타결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결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감축 최종 시한을 당초 합의한 2020년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미카엘 총재의 의견과 2022년까지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리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런 그리스와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세를 보였다고 정리를 하겠고요. 유가는 배럴당 19센트 하락한 85.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을 내놓은 데다가 지금 미국 주가는 원유 재고 증가가 예상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어제 추천하셨던 아나페스가 시초가 대비 3%까지 상승을 해서 장중의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못 팔고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금 이제 매수가 가격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AS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지수, 특히 주가의 강세 업종, 그나마 현 시장에서 강세 업종들을 보면 그 중소형 IT주, 그다음에 내수 업종들, 뭐 중저가 브랜드,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통신업종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 사실 좀 어렵고 변동성이 심합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장후반에 시장이 하락을 좀 이기지 못하면서 하락하는 원인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이 수급적인 측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나페스 역시도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준수해서 매매하시는 게 일단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아나페스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최근에 뭐 IT 부품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이런 파생된 삼성전자에 관련 그 납품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나페스 역시도 뭐 이번 달 말 블랙프라이데이 이후에 뭐 소비 관련, IT 관련 업종들 강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밸류에이션과 현 주가 수준, 뭐 최근에 기관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지금 PER은 한 6배 수준, 뭐 어제 제가 제시한 가격대랑 비슷한 그런 가격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저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역시 이제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11,500원을 일단 손절로 정하시고 그 밑에 그 위 가격대에선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걸 선정하셨는지요? 네, 오늘도 역시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짧게 좀 대응하시고요.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만 준수해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차바이오엔을 시가 공략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바이오엔은 그 연구개발에서 임상 치료까지 이 바이오 연구개발의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고 최초로 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배아 줄기치료세포제의 임상 시험을 승인을 득하면서. 뭐 차별화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 배아줄기세포 선두 기업이고 배아줄기세포 중심의 그 R&D뿐만 아니라 이 차음으로 대표되는 차별적 패스케어 사업 진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버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은 1,895억 원이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증가를 했고 다만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동기 대비해서는 7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외형 대비 이 높은 원가율과 이 판관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의 부진을 좀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 하반기에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렌즈 판매 확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좀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렌즈 판매로 그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좀 전망하고 있고 바이오 부분의 마진율 개선에 좀 집중적으로 전시적으로 이제 수익성 회복에 좀 주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배아줄기세포의 그 첫 임상 실시 모멘텀인데요. 최근에 그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리한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는 그 수정란을 상하기 때문에 이 이간폐하, 그 생명체의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연구로 지적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준비해왔고 이 부분 부분들이 노인성, 황반변성 등 신용환자 현재까지 좀 관련돼서 이제 실패가 전무한 상황인데 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 난시병을 치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차바위원이 단기간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런 성장성의 그거에 근거해서 최근에 모멘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조정세와 더불어서 오늘 정도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차바유엔을 시가 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차바유엔 선정을 해 주셨고요. 가격대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네, 역시 시초가 대비 3% 이상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550원. 확인하시고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오늘도 역시 3% 손절가 8,55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설명하는 서두에 좀 짧게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밑에 깔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장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소폭이긴 합니다만 1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양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890 그리고 515포인트로 양시장이 열렸습니다. 일단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위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라이징스탁의 홍인진 팀장,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은 홍의진 팀장님.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은 전일 뭐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타났죠. 아무래도 장중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개별 시장만 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승세 자체는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 시킨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좀 반등으로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의 강세 아니면 상승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차트상의 양봉을 그리면서 오후 시장에 조금 더 탄력이 강화가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업종을 보시면은 뭐 IT나 뭐 자동차, 화학이나 건설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 스마트폰 점유율 3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지금 IT 업종이 상당히 시장 대비는 견고한 모습을 좀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이나 혹은 뭐 급등의 양상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덜 빠지는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GS를 필두로 해가지고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강한 흐름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화학이라든지 지금 운수 창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건설, 조선,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 아무래도 뭐 조선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를 좀 띄고 있긴 하지만은 흐름 자체가 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 관련 업종들은 일단 강보합세를 좀 띄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닉이나 한국팜호딩스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 관련 업종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죠. 한세제르크나 휠라코리아, LG패션이라든지 한성 같은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영업목도 좀 마찬가지겠고요. 때문에 뭐 한파에 대한 뭐 수혜가 뭐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어 성격 그 다음에 지금 OEM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예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죠. 특히 한세시럽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류 관련 업종들에서는 뭐 한세시럽이나 영업 모역에 대한 관심도 지금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크게 뭐 흐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죠. 신세계 로또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어제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뭐 지금 숨고르기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인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업종은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어제 강했던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농심이나 빙그레나 동업산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제약이라든지 음식료업종의 강세는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관 역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드가 지금 한 이틀 정도 자금이 좀 유입됐다고 하는데, 일단 투신권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관의 자금 여력은 조금씩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연기금 상당히 좀 돈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연기금 혼자 끌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투신과 연기금 지금 같이 끌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가, 요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투신권의 매수가 늘어난다면 오늘도 지수보다는 개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모처럼 만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왔죠. 한 4일 만인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뭐 밑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후장의 상승 탄력을 강화시킨다면은 이번 주에 아무래도 지금 주봉상 고점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약 후 강이 되는가 아니면 전강 후 약이 되는가, 그 부분에 따라 전략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어제 코스닥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1%대 큰 폭의 장대 운봉을 만들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선 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방에 대한 경직성보다는 아직도 상방을 좀 더 보셔도 될 전망입니다. 지금 만약에 21선을 뚫고 내려왔으면 495포인트까지 추가 하락이 있었을 전망이지만, 지금 21선 위에서 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탄력이 있는 540포인트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탄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만약에 장이 이제 하락을 해서 21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495포인트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540포인트까지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코스닥의 이제 날이고요. 그리고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코스닥은 개인이 5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7억 원 정도, 어제는 매도했지만 오늘은 매수세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기관이 어제 큰 폭의 700억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 9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투자를 보시게 되면 개인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타 서비스, 제조, 반도체, 금속, 오락 문화에 대해서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오락 문화, 유통, 화학 등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웨어 앤 소프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IT 하드웨어, IT 부품, IT 쪽으로 이제 계속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은 이제 IT 쪽으로 이제 부품 쪽으로의 매수세가 보이는 만큼 오늘 IT 부품 쪽에 대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시장의 흐름을 쫓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죠. 지금 잠시만요. 시가총액 셀트리온이 약 150원 오르고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SM, SK 브로드밴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그 가격이 오르는 상태로 오늘 1%대 그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은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상승, 그 상위 업체는 상승과 이제 하락을 이제 동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잘 살펴가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과 채권 시장 역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나 요즘은 외환 쪽이 크지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흐름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80전 하락한 1089원 1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는 유로존에서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됐다라는 이런 소식에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재차 부각된 이런 영향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080원대 대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환율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는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수급적으로 내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다소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6.23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이슈라던가 독일의 지표 악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와 상당히 스프레드가 붙어있는 상황으로 레벨 부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금리가 지금 보합권에서 연출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의 추가 강세 여부를 좀 타진할 만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증시가 상승하고 이런 반작용으로 채권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와 연동되는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태로 상당 기간 11월 초부터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의지도 떨어지고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제한적인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한번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미국은 재정 절벽 이슈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로울 것 없는 악재 속에서 다른 모멘텀이 간절한데요.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점검해보고요. 대우증권은 절벽 앞에 굴기는 없다. 하나대투증권은 2013년 머니플로우 개선 가능성을 점검해봅니다.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경기의 반등에 득과 실을 점검해보고요. IM투자증권에서는 1880선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블랙프라이데이부터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연간 매출의 약 20%가 이 기간에 집중되는데 특히 보석, 전자제품, 의류, 스포츠용품 판매점들의 매출이 호조세를 보입니다.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 11월과 12월에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 심리 등 경제 지표에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미국이 쇼핑 시즌을 맞아 경제 지표가 호전돼 국내 증시에도 상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블랙프라이데이 수혜가 예상되는 IT 의류주를 꼽았고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영원무역, 한세실업, 휠라코리아가 유망하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또한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121선을 하회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 또한 미국 대선 이후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패턴상 헤드앤숄더의 변형된 패턴이 진행 중이며 1차 지지선은 1850 내외, 1차 저항선은 1940에서 1960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1850에서 1960을 염두에 둔 전략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10월 이후 연기금과 기관의 지수 방어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의 재유입이 동반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2013년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미국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재정절벽 이슈만 해결된다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은 펀드 환매 1달러과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안전자산 편중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어서 트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중국의 지난 10월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투자는 재고 재축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중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10월 경제지표 개선은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센티멘트 개선과 구조적으로 저변을 확대하며 성장하는 소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소재 산업재는 저가 메리트에 기반한 트레이딩 매수를 권하고 중국 내수 소비주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비중 확대를 제안합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좀 해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미 증시의 하락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업 실적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경기의 신호탄이죠. 홈디포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아지는 실업률과 더불어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지수는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좀 반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계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한풀 좀 꺾이지 않을까, 하락은 좀 잠시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비관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 비관론자죠. 닥터 둠은 미 증시가 한 20% 수준의 폭락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 재정 절벽과 유로존 리스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강도를 더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일 장중 급락을 이끌었던 유로달러인데요. IMF와 그리스의 불협 파함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급락했던 유로달러가 다시 1.27에 안착했습니다. 미 증시와 한국 증시 어떻게 해석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 그룹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여타 아시아 주변국보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드 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188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요. 종목별로 종목군별로 차별화가 좀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IT의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요. 지주사의 SK, GS, 유통의 현대백화점 롯데미도파, 제약으로는 광동제약과 경동제약, 가스 쪽으로는 이제 삼천리 SK 가스 등 정별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와 또 반대되는 종목군도 있죠. 철광 자동차 업황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IT 쪽의 강세, 내수주 위주의 지주사와 유통, 제약, 이런 쪽의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0선을 중심으로 밴드 상단은 1920선을 제시해드리고요. 밴드 하단은 188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880선의 지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자동차 철강의 약세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되는지도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특징은 외인들의 현물 매도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선물 거래에 따른 베이시스 확대 축소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비차익에서 들어오는 물량으로 인해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선물 환매 수요에 따라 지수는 강한 상승 탄력도 기대되니까요. 1920선을 돌파하면 지수 관련주의 편입도 유효해 보입니다.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하고요. 셰일가스의 훈풍을 받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장 고수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재정절벽 리스크가 증시에 좀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이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리스 국채 상환 만기일이 좀 다가오면서 위기감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뭐 우리 장 오늘 좀 상승 출발하는데요. 글쎄요. 이렇다 할 호재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전일 하락에 따른 반등의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의 디포트 이야기가 또 다시 등장을 하죠. 뭐 이건 최악의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유로존에서 이렇다 할 때까지 방관하지는 않겠죠.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지원책이 나오기는 할 텐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의 시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까지 어느 하나 호락호락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장의 지지선을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1884포인트를 지지 여부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84포인트가 10월의 저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전날 저점을 깨지 않고 전날 고점을 돌파해야 주가가 상승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로 마찬가지로 7월부터 단 한 번도 상승 파동에서 전월의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가상의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장중의 하향 이탈을 하는 흐름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선을 조금 더 내려본다라고 한다면 1800선 초반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PBR 1배 수준이 됩니다. 대외 악재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저평가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자면 주변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좀 됩니다. 이 자리를 2차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점은 어제 외국인 순매도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감이 있는데 그만큼 거래량도 줄었고 투심이 많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나마 최근 10거래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하락이 나왔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얼어붙은 투심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몸 조심들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움직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 방어주 안에서 그동안 덜 오른 종목을 찾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경기 방어주라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동안 급등으로 올라왔던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고점에서의 세른봉 형태의 중소형주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눌러줄 때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시되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보유주 위주로 대응 매매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현금을 주고 계신 분께는 주시장에 섣불리 돈을 담그기에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그렇게 싸고 좀 안정적인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별로 20일의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입니다. 홍의진 팀장께서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드립니다. 네, 자 IT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이노텍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이 사고 파는 것 중에서 기관이 많이 사는 건 급등이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내다 파는 건 급락이 좀 나오는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IT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8월 이후에 1조 원가량 지금 IT 쪽에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IT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IT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 관점을 좀 접근하시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전이 지금 새벽에 마감된 그러니까 뉴욕 중심만 보더라도 일단은 뭐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좀 많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좀 꺾였다라는 게 상당히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충격, 나중에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따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점을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형성된 고점에 대한 돌파는 아직까지 안 됐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추세적인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제는 뛰어넘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195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을 벗겨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썩 마음에 드는 수익을 얻으시긴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급락하지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상태로 봤을 때는 1950포인트를 뛰어넘어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값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값의 급등, 그 다음에 뭐 핸드폰에 대한 매출 증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단연코 삼성전자를 빼놓고 실적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이탈도 없고 그 다음 큰 폭의 상승도 없는 시점에서 나중에 윗방향으로 튀게 되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밴드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21선과 5일선 그 사이에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1선 정도를 좀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나중에 지수가 급등 양상이 나올 때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급등 양상이라는 것은 올해 연말이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재정 재배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지금 판결이 나든 간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 안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 가능하시고요.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거나 최근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조정 국면으로 좀 이어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34,500원 정도 가격을 준다면 그때는 좀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워낙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가 좀 줄어드는 시점이 나와야만 주가는 좀 재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34,500원 정도 가격을 줄 때는 좀 매수를 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보다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정유업종, 그 다음 석유화학업종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 정제 마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원유로 갔다가 정제를 하는데 그 나온 상품이 지금 원유 갖고 온 것보다 상품 나가는 게 싸다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품값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이나 뭐 SOIL 그다음에 GS 같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탑핏 종목 중에서는 이제 GS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석유화학 주, 그러니까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 보시면은 에지스플레이가 올해 초 아니면 중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지만 차트상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형주 너무 바닥에 사시려고 하시는 전략보다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SOE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지금 빠지지만 않고 어느 정도 좀 바닥,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국면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저점이 큰 틀에서 봤을 때 높아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
나아질 수만 있다면 주가는 충분히 전고점도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이 되는가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지켜줘야 돼서는 15만 원대 초반까지는 지켜줘야만 상승 추세는 좀 쉽게 지금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 가능하고요. 매수 관점은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하면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걸 확인하시면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요.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죠. 자동차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소송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연비 하향 문제로 인해서 신뢰도 추락. 그러니까 이 신뢰도 추락한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4분기 판매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판매가 3분기보다 상당히 좀 못해진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우려감으로 매도세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동차를 사지 않았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면 환율, 그러니까 일본 환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인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 관점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오히려 화학이나 IT가 훨씬 낫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땐 반등시 좀 매도 관점, 현대모비스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일단 지금 이평선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선이니까 61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선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 하신 이후에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펴봅니다. 예, 우선 철강업종의 포스코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포스코 지금 꾸준히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 지금 하향 추세가 아직까지는 이제 3분기, 4분기까지는 좀 더 4분기 12월 달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 13년도 1분기부터 이 상승률 진입이 가능하면서 내년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지금부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수를 하자. 지금 가격대가 주봉으로 봐서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저점을 전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와서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만 원대까지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저점 매수를 이제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하셔서 큰 폭의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13년 1분기부터 이제 고로 연료 투입이 이제 고로 마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현대제철도 역시 이제 포스코와 같은 마찬가지의 이제 상승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실 수 있겠고요. 고려아연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때문에 그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을 꾸준히 하다가 3분기 실적 하락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호시적이 그 부산물 처리 능력이 확대되면서 4분기 실적이 호시적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서 금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려아연의 이제 그러한 경제가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예, 60일선을 이제 넘질 못한다면 고려아연이 오늘 60일선을 이 부분을 넘지 못한다면 예, 다시 한번 고려아연도 이제 주가 차트를 조금 더 횡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예, 현대 하이스코도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기간이 계속 이제 매수세가 좋습니다. 지금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기간의 매수세가 좋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거는 그 현대 기아차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고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이제 저점이라서 급등하기 전까지 이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4분기 실적도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내년에 그 당진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내년 강판을 이제 현대 기아차의 80%
80% 정도의 이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현대에스코 지금 가격대에 사시면 충분한 이제 상승 수익률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풍산, 최근에 풍산이 철강 업종 중에서 약간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대해서. 풍산이 그 나왔던 이유는 방산 부분 매출 비중이 3분기보다 60% 이상의 4분기 실적을 나온다는 예상치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풍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120일선을 찍고 이제 상승하다가 어제 이제 어제 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세가 나왔지만 오늘 다시 이제 상승세를 돌리면서 추가 21선 위에서의 추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계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진짜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하신다고 보면 되시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발표가 났죠. 그 영국의 NPO 인수 소식에 어제 장 중반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오늘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NPO를 인수하면서 해수 다음 처리의 기술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수주를 발주를 받겠다라는 이제 기업 자체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그 인수하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기업 업체가 인수했고 최근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4분기도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상으로 이제 꾸준히 하락을 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이제 꾸준히 계속 쭉 꾸준히 하락하는 업종 없고 다시 되돌리기 때문에 이 되돌리는 이 21선까지는 47,800원까지는 충분히 되돌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 48,000원까지 오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만회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중공업은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전 저점을 깨고 이 부분을 깨고 지금 다시 바닥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바닥을 한번 만들고 오늘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 하락이 있고 없다면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의 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가 내년에 있고 완료되는 1월 달 이후에 개발 전시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건설 기계 이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주택 지표 개선이 되고 있고 렌탈 업체의 교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면 이제 미국 샌디의 피해로 박해비 그 외형 성장도 하고 실적도 매출도 성장할 예상이어서 내년 1분기 두산 인프라코 두산 중공업은 내년 1분기부터가 이제 상승세를 많이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라공조는 최근에 이렇게 기계업종에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연말 배당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시죠. 제가 잠깐 건설업종 이제 업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동이 이제 2012년 올해 지연된 프로젝트가 약 1,009억 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그 지연된 게 내년에 수주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내년에 약 이제 2,564억 불로 약 총 3,573억 불이 수주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건설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규모는 1,485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중동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체는 이제 내년부터 상승 탄력이 좋아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4분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을 조금씩이나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제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을 보이겠다라는 그 모습이고요. 실적이 나오는 4분기 때 뭐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서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박스권 행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예, 대우건설, 대우건설도 역시 대우건설이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대우건설이 좋고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만들어 형성을 했기 때문에 예,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추가 매수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은행 증권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예, 보수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동부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메리츠화재가 좋고요. 그리고 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이 계속 신계약하고 장기 보험의 성장세가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우상향 패턴이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보실 때 지금 기울여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일단 시장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고 하방 추세에 있을 때는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눈에 가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뜨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음식료와 뭐 통신이나 뭐 전기 가스 같은 예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근데 최근에 뭐 지금 경기 방어 성격뿐만 아니고 해외에 대한 진출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오리온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경우 예를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는 농심도 지금 해외 수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 진출로의 모색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출 증가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 수혜, 최근에 원화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경기 방어 성격,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은 어떤 종목을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답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 좀 보시면은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점은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은 뚫어냈고 종목 자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지금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는 빙그레, 오리온, 농심이나 그다음에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자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치업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주가는 지금 올라가는 예,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참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중국까지의 수출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시겠고,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종은 동원산업까지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통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뭐 내년에 뭐 지금 뭐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많고 3분기 실적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뭐 40% 이상 아니면 적자 전환한 기업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조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리포트 믿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케팅 비용이 뭐 내년에 뭐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통신 비용을 줄어들일, 그러니까 지금 감소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 메리트는 물론 있겠지만은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배당 수준을 상당히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KT나 SK텔레콤, 유플러스는 힘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지만은 굳이 이 종목을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는 통신주는 일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으로는 조금 더 오르는가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멀리 하시면서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이 급등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보유 관점에서는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테마주 흐름을 이경일 팀장님께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가 이제 단일화 청신호가 켜지면서 문재인 테마주는 지금 조강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의 이제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예,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잘만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업체들이 다 이제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 메커스, 써니전자가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솔고바이오도 큰 폭의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테마주 역시 뭐 그렇게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2%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보령 메디앙스, 오택만이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따로 말씀드릴 테마주가 있는데요. 블랙박스 테마주입니다. 블랙박스 테마주로 해서 이제 생소하실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왜 제가 들고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블랙박스가 이제 산업용 블랙박스는 200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2013년까지 산업용 차량에는 이제 택시, 뭐, 공업용 이제 그 덤프트럭 등 같은 그러한 차량들한테는 무조건 의무화가 13년도까지 의무화가 되고,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아직 의무화 정책이 확실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았지만 내년도부터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매년 10% 이상의 업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의무화가 되는 이제 만료 연도이기 때문에 업체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그 블랙박스 테마주에는 틴코웨어, 파인 디지털이 있습니다. 지금 틴코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도 하지 않고 저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제 성장 그 실적 자체도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게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틴코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틴코웨어는 이제 블랙박스 공급업체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추세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저점 매수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파인디지털도 예, 파인디지털은 이제 블랙박스 2위 업체입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그 다음날 급등세가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파인 디지털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R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회사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스마트폰을 위한 부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RF텍입니다.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충전기, 액세서리 판매 등 시장 환경이 매우 양호합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동 칫솔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무선 충전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표준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무선 충전기 시장이 올해보다 2배 넘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휴대폰 무선 충전기 생산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RF텍. 이 무선 충전기 최대 수혜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당연히 괜찮겠죠? 네, 삼성전자의 충전기 납품 1위 업체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실적 성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매출액은 2,545억, 영업이익은 203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각각 전년 대비 79%, 141%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자기 공명 방식 충전기도 준비하고 있어서 무선 충전기 시장 확대 때는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RF텍 기업은 좋은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네, 현 주가는 PR 17배, PBR 1.8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무선 충전기 테마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다가 연초 대비 3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상태이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좋아서 당분간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13,000원에서 13,500원,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 우량한 기업인 RF텍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희진,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서도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610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